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금 탄핵소추안이 어제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지금 뭐 국회에 이제 올라간 상태인데, 72시간 안에 투표를 통해서 탄핵이 가결되냐, 부결되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이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반 이상, 즉 150명의 이상이 추미애 장관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지 통과되는데, 의석으로 해도 저쪽을 다 합쳐봐야, 무소속까지 해봐야 110석인데, 정치적인 꼼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께서는 왜이 시기에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탄핵안을 올렸을까? 뭔가 정부의 부실함을 꾸짖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요. 사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게 아니라 통합당 내부에 어지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구친박 계열도 있고 나머지 보수 계열도 있고 이게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묶어서 내놔라고 했는데, 그렇게 내부를 단합시킬 땐 누군가 외부를 때리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들은 탄핵이라는 기본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누군가에게 탄핵을 했다라는 걸 한번 찔러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데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더러 판사 출신 법조인한테, 장관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 모두 인사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 검찰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주어진 권한을. 인사권자잖아요. 예, 권한을. 예. 윤석열 똘마니로 있었거나 혹은 그 계열로 분리됐다는 사람들. 예. 선생님, 저 제가 저도 오늘 윤석열 밤밤송 모드를 작고하고 아니 있습니다. 저야 딴데 출연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사타파 여기만 지키면 네. 되지만, 개국본이라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중파도 나가셔서 윤석열 똘마니가 뭡니까? 대한민국 검찰총장에게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계열로 분류돼서 그쪽에 어떻게든 충성을 보였던 검사들을 내보냈다. 이게 통합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 명확하게 얘기해서 한 가지도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왔던 건 검사 인사권 얘기인데, 그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됩니다. 본회의에. 그리고 난 다음에 24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건데, 표결까진 걱정하지 않아도 역으로 생각하면 추미애 장관이 영린이라고 하죠. 뭔가 건드려서 안 되는 걸 건드렸기 때문에 검찰의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 검찰의 뜻을 받아서 주호영이 어찌됐건 안될것 뻔히 알지만 탄핵안을 냈다, 이렇게 유출해 볼수 있고요. 이들이 얘기했던 군색한 변명 끝머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본회의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네. 뭔가 죄가 있는 겁니다. 정략적이죠.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째, 심층 분석으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장관을 탄핵안을 올리는 거는 본인들도 안될 거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지금 앞으로 사실상 법원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고, 지금은 검찰과 현 정부, 즉 더불어민주당이 대결 구도로 가고 부딪히는 양상이지만, 결국 법원 정기 인사가 끝나면 그동안 미뤄졌던 패스트트랙 수사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미래통합당에게 걸려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탄핵을 미래통합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즉 윤석열 총장에게는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 그래도 그나마 총장이다 보니까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면서 끝까지 검찰을, 윤석열 등에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 알면서 정치적으로 올린 것이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 어떤 이 탄핵안을 그 미래통합당에 올림으로써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대결 구도를, 그렇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과, 아니 검찰과 추미애 장관의 대결 구도를 미래통합당이 대신 싸워주는 역할,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전면에 미래통합당이 대신 추미애 장관과 싸워주는 모습으로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흔히들 평가하는 게그
엄마가 아이를 혼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게 직급이 훨씬 더 높고 관리하는 대상이고 그렇게 되는 검찰총장은 장관인데 이 장관을 혼내겠다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나섰다라고 보는데 이 격이 잘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 그렇죠. 법에 관련돼서 명확한 실수가 있었을 때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탄핵 논쟁이 있지만 장관 탄핵은 사실 잘 안 하죠. 그럼요. 그것도 이뤄질 리도 없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상대적인 당대표를 보냈던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무리해서 하는 건 검찰에 잘 보이는 게 뭐 있거나 해야만 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건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그리고 요번에 지방 4.15 총선에서 여기저기 선거법이 엄청 걸려 있거든요. 네.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에 어떻게 수사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년 재보선이 사실상 엄청난 미니 총선 이상의 규모가 될 수도 있는 본인이 김태호 의원도 고소가 됐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자기 편으로 언론과 검찰은 늘 그쪽 편이었지만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눈조작을 찍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김태우 의원을 포함해서 원래 이렇게 선수 많은 의원들은 뭔가 한마디씩 합니다. 한 롤을 해야 내가 국회 네. 들어왔다 티를 내는데 조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뭔가 걸려있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지금 떠들면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걸린 게 별로 없는 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마찰들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저 또 하나 제가 보면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은 뭔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에 끼어드냐 네. 라고 하면서 어떤 조중동과 일제히 어떤 그 농객들이 다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탄핵에 어떤 부동산 문제와 연관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추미애 장관이 발언을 보면요.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도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는 듯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산하에서 관리하고 정부가 어떤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이 부동산의 거품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불법적인 요소나 투전판이나 이런 것들을 즉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는 사건이 강남 한복판에서 있었죠. 일어났다. 이거는 우리가 이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런 투전판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법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겠습니다. 추미애 발언, 추미애 장관의 발언 뒤에는 윤석열 장모의 투기가 똑같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장모가 장고증명을 위조해 가면서 엄청난 빌딩을 그 스포츠센터였나요? 네. 그 스포츠센터를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법적인 과정이거든요. 그 장고증명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했고 필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대놓고 윤석열을 얘기는 못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문제도 법무부나 검찰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 함부로 부동산 업자들이 활개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으로 부동산 정책으로만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검찰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위법사항들을 수사를 하고 법무부가 강력한 어떤 법을 집행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사모펀드였죠. 네.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가 자기가 사모펀드에 익숙해서 사모펀드 수사해봤는데 이건 사기꾼들이 나는 일이다 라고 본인이 사석에서 얘기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 장관이 썼던 얘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 있고 리츠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사용되는 돈이라면 이거는 그냥 리모델링하고 다시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모펀드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려서 작정하고 들어갔던 부동산 투기 세력을 보고 법무부가 당연히 소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그건 윤석열도 밤낮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를 조중동은 왜 오지랖 넓게 서울시장 도전하려고 그러냐? 이렇게만 보는데 네.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진영에서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것 왜 그러냐면 이 추미애 장관이 잘 보시면 부동산 발언을 하자마자 미래통합당이 탄핵안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 뭐냐? 정치권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 발언은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반드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윤석열 장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장모 사건은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 발언 나온 다음에 바로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탄핵안을 올렸다는 것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장 아픈 부분, 장모 문제나 와이프 문제 그것들을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싸워주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략적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4.15 총선에 있어서 선거법으로 고소된 상황들에서는 어느 정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앞질러 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중동이 어쩌면은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의 적임자라고 떠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에서 치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법무부에 계속 있으면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짧은 시간에 조직을 장악했고 그 조직 장악했던 걸 인사를 통해서 집어넣는데 그 부분이 걸린다고 통합당이 시비를 걸 정도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일단 참고하실 게 하나가 윤석열 장모 사건은 300억대 돼 있는 그 스포츠 센터를 별도로 인수하려다가 잔고 증명 사기를 치고 뭐하고 있는데 17년이 지난 사이에 동업자를 등쳐서 150억 정도 기본으로 50억 정도를 그냥 날로 먹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쪽에서 지난 3월부터 꾸준하게 나왔었는데 어찌 보면 요즘 도심에서 벌어지는 강남 아파트 40채 이상 사고 이런 것들은 똑같은 영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만 보면 그냥 추미애 장관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전판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동산이 투전판이다.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법을 최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라는 건 뭐예요?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불법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가장 찌르는 게 누구예요? 윤석열 장모예요. 한마디 더 때렸죠.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에 저당 담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네, 라고 그게 이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김현미의 무능 이걸 갖고 계속 부동산이 광풍처럼 오른다라고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는 투기 세력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 이거는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추미애 장관을 바로 탄핵안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의 서민의 인생을 저당 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이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부와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감싼 게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동안 왜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부동산이 한 평에 1억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왔냐. 결국은 토건족들이 부동산을 투기화시키고 결국은 돈벌이 불로소득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 그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한 거지 책임을 지금 국토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는 것을 추미애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그러면서 나선 거예요. 추미애 장관. 뭐라 그랬어요? 추미애 대통령. 추미애 대통령이었어요? 이거 하나 이 문장 들어보세요. 이게 토건족들이 아픈 게 딱 이 문장일 거라고 되는데 처음 몇 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네.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책에 남긴 후에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는 우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 돈 없이 사람들 모아서 돈 있는 사람들끼리 아주 적은 돈으로 몇십억으로 몇백억을 벌어들였던 부동산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토건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법이나 탈법이 있거나 적어도 이걸로 시세체액 장난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한마디 그렇죠. 딱 때려준 건데 아프죠. 당연히 토건족들은. 그렇게 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조금 뜬금없이 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은 얘기하지? 네. 이렇게 하면 뜬금없지만 결국 부동산 안에서 불법들이 자행되고 불법적인 투기가 일어나고 그럼 법무부가 나서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이나 잘해.
윤석열이랑 뭐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엮여 있는 거잖아요. 결국 장모 쪽에. 윤석열 장모가 결국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엮여 있고 이미 중앙지검에 검찰에 지금 수사가 진행돼 가고 있고. 아니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결혼한 다음에 장모증명 사건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족 사건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그렇죠. 300억대 부동산을 가지고 50억대 이익을 환부로 취하려다가 동업자들은 다 감옥에 있고 이미 17년이 되니 여전히 조사 중이고 그래서 문제가 진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를 무슨 17년씩 질질 끌만한 사건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검찰 권력이 아니었으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데 부동산 얘기를 그 상급자인 법무장관이 한다? 밑에 사람 들으란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는 안 하는데?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죠. 여태까지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 규제, 이거는 규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법무장관이 투기 세력 진짜 엄단하겠다. 이거는 법으로 진짜 잡겠다는 거거든요. 요즘 그러면 누가 제일 찔리겠어요?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투기한 사람들이 가장 찔릴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당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 윤석열 살 빠졌다. 제가 새벽에 갑자기 뜬금없이 조선일보에서 새벽 3시 6분인가? 3시 4분에 기사가 올라와요. 다이어트 성공도 아니고. 무슨 것들이 윤석열 4kg에서 6kg 살 빠졌다. 아니 유성열 살 빠진 것도 기사를 내요.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렇죠. 살 빠질 만하죠. 예. 아니 뭐 제가 뭐 우리 동훈이도 지금 그냥 구속될 형편이고 저희 장모 사건들도 점점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진짜 제가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성열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안에서 돌 맞게 생겼어요. 잘 돌아가는 상황 보면 검찰 안에서 좀 돌맞게 생겼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현동훈 얘기할 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발언은 단순히 서울시장이나 어떤 자기의 정치 욕심에 의해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은 부동산의 불법적인 행위도 법무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